이제 촬영할 때도 뭐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 감독님도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모습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수동스러워 보인다면서 혹시 여성들 이게 더 낫나 하는 약간 그런 질문을 좀 차별을 불러야겠네. 근데 아까 이남 씨그 트레이닝복 입었을 때 정말 행동이 자유로워 보였거든요. 그러고요. 옷을 딱 그렇게 입으면 좀 달라지나요, 행동이? 그게 이제 좀 남자 여자 연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. 근데 여자는 아무래도 뭐 화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심하게. 자세를 좀 잡아야 되고 이런데 남자는 그냥 좀 정신 차리고 오면 되더라고요. 제가 좀더 이렇게 평상시도 약간 조금 이렇게 그런 옷을 되게 자주 입는 편이고 이래서 좀더 근데 편하게 좀 그런 것 연기할 수 같아요. 있어요. 좀 새롭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는 소재일 수 있는데요. 근데 그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갔다는 게 저희 영화의 최대 큰 장점인 것 같으니까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주시면서 그냥 따뜻하고 훈훈한 웃음이 계속될 영화니까 그렇게 봐주시면